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이제 거의 황심수 단골 패널로 나오신 것 같네요. 여기서 쫓아내지 말라면 뼈를 묻어볼까 생각하고. 진짜요? 이야. 아니, 저 멀리 남쪽에서 이렇게 자주 오셔도 되는 건가요? 되긴 하는데, 네. 힘이 들긴 하는데요. 여기서 왠지 저 곧 있으면 쫓겨날 것 같아갖고. 아니에요. 이렇게. 야, 진짜 솔직히 이 몇 시간씩 KTX를 타고 이 황심소 패널을 참가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가슴이 뭉클해요.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철도로 사랑하는 남자 철쌤입니다. 네. 옆에 계시는 분 누구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여자 영쌤입니다. 예. 혼이 들어오셨군요. 혼이 들어왔어요.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오늘 사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됐는데 이게 또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 삶이냐? 아니요. 이게 너 삶이냐? 아니요. 그러면 이게 너 삶이냐? 그래요. 바로 제가 그 삶이 저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삶이 아니에요. 저 삶은 어디에 있으뇨? 이런 사연 맞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팟캐스트를 통해 선생님의 상담을 알게 된 청취자입니다. 저는 자립심이나 독립심이 강한 편입니다. 어려서 유복하지 않은 가정 형편 덕에 대학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처음 내주신 이유로는 제 등록금과 생활비용을 스스로 해결하며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살아가는 법을 빨리 배웠고 나름 한 계단씩 생활 환경을 높이려 노력하며 현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스스로 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디자이너인데 업계 특성상 이직이 많아 이직을 자주 해온 것 같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개인 회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백 명의 집단이 일하는 큰 조직, 대기업 디자인실에 입사하기까지 늘 이직을 해오며 한 계단씩 저를 발전시키며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것에도 또한 큰 보람을 느껴왔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나 의욕이 꺾이기 시작한 것이 제가 원하던 큰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며 다양한 욕망들이 충돌하고 소위 말하는 조직 문화의 충돌이나 사내 정치를 알게 되며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때론 더러운 것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회사의 팀장과 싸우며 퇴사하였으나 여전히 큰 회사에 대한 허영을 버리지 못해 다시 비슷한 규모의 인지도 있는 기업으로 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비슷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지요. 두 번의 이직을 사랑니 뽑듯 크게 아르며 퇴사하고 나니 이젠 조직이 작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소박한 곳에서 일해보자는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되었다는 생각에 혼자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100여 명 내의 조직이었으나 전사의 디자이너가 저 혼자인 회사를요. 저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중간에 일을 꼬이게 만든 사람도 없고 터치가 없으며 야근이나 불필요한 업무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만족했습니다. 우선 월급이 이전 회사들보다 좋아요. 업무 강도도 전 회사들의 절반도 안 되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하루 10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아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해 기뻤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 조금 기분이 가라앉은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종일 입을 꾹 다물고 누구와도 대하지 않고 모니터만 바라보다 보니 퇴근길엔 의뢰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만사가 귀찮고 우울해졌습니다. 애꿎은 남자친구에게 폭격에 가까운 폭언을 하는가 하면 일방적인 사랑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약간의 방향 오해와 포기를 하긴 했지만 저의 현재의 제 모습에 만족한다는 점입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꿀직장을 얻었고 생활도 안정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루의 기분이 여러 번 곤두박질치고 납니다. 그 최대 피해자가 남자친구예요. 저 스스로가 정신병자가 된 것 같이 2분 전엔 남자친구가 좋고 사랑스럽다가도 1분 뒤엔 죽일 듯 싫고 한심해 보입니다. 그럼 또 막 티를 내고 결국 폭언까지 하게 돼요. 그렇게 감정을 터뜨리고 나면 또 금세 미안해지고 수습하지만 또 역시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고리를요. 월급이 좋아지고 일도 편하고 저녁 있는 삶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제가 가장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매일 상처 주고 있습니다. 또 혼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멍하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시커멓고 커다란 주걱으로 마구 휘저어놓은 것처럼 엉망진창입니다. 때로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는 것도 새롭게 주어진 내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응하고 즐기려 하지만 즐긴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이직을 잘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 생활에서 제가 느끼는 만족이나 불만족은 왜 생기는 것인지 현실 검사 테스트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 자신이 저에 대해 만족하고 또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저의 삶의 가치는 긍정적 태도, 평화, 행복, 경제적 안정, 발전입니다. 네. 놀라운 사연 아닌가요? 이게 로맨이신 분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꼭 네. 뭔가 하다 보면 뭐 충족되든 안 되든 각 가지 이유를 막 열 가지 이유로 쉽게 되고, 왜 이렇게 추진력이 없는 걸까요? 그 말은 로맨들은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못하는 변명은 수십 수백 가지를 만들어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아니요. 이번은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다 이루면서 직장도 옮기는 걸 보니까요. 되게 점점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같고 그렇죠. 되게 능력도 되게 출중하니까 막 대기업 디자인실도 가고 또 여기도 나갈 정도 되면 분명히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또 저 진짜 꿀보직인데 이거 도대체 어디에 산지 이거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난 이분이 상당히 능력도 있으시고 또 아주 시간 여유 많으신 분이니까 이분한테 저 디자인 황심수 디자인 좀 의뢰 좀 해줬을까 지금 그 생각까지 드는데 우리 지금 상당히 지금 상담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심이 많으신 사심이 많은 지금 이 방송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 프로파일을 보니까 사실은 가슴이 찡하네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보세요. 자기 평가하고 네. 타인 평가가 어느 하나 일치되는 게 없잖아요. 완전 이분은 거의 뭐 지금 멘붕 상태를 떠나서 거의 원자력 발전소 폭파한 그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갖고 남자친구한테 막 히스테리를 부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처음에는 자기가 원했던 최고의 직장을 다니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네. 이렇게 좋은 직장 없다고 할 정도의 회사에 다니는데 본인은 조금씩 조금씩 망가져가는 저를 느끼고 저의 혼이 어디로 살았는지 이제는 불러도 오지 않는 나의 혼을 찾아서 저는 오늘도 방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누구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어요. 그리고 옮겨간 그 집도 진짜 내 집이 아니고 진짜 내 집은 지금 여기가 집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순실아 와서 나를 좀 도와줘. 이런 그분의 프로파일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왜냐하면 이전에는 되게 안정되게 자신의 발전을 막 이루면서 잘 사셨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자기 삶의 목표가 분명했잖아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살아가는 법을 빨리 배우고 나름 한 단계씩 생활 환경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현재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디자이너로서 네. 업계에서 인정받는 네. 대기업의 디자인실에서 입사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네요. 대기업에서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콧대가 높아요. 그리고 그 어깨에서 대학 교수가 될래 대기업실에 디자인실에 근무할래 할 때 대기업의 디자인실 근무하는 거는 대학 교수도 대학 교수 좀 그만두고 대기업 디자인실로 스카우트하는 그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요. 물론 임원으로 스카우트 되긴 하지만.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나오게 되시. 여태까지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이루다 보니까 삶의 방향성이 없어져서 그러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이분 스스로 조직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것에 또한 큰 보람을 느끼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신이 원하던 큰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그 생활이나 의욕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끊기는 거는 이분이 사실은 롬앤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닥친 그리고 셀프가 만빵 높잖아요. 네. 그리고 릴레이션도 높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상당히 스스로는 이 유리 멘탈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강철 멘탈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남들하고는 상당히 자기를 뚜렷이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또 그걸 열심히 하는데 앞에서는 그걸 잘하고 나서 앞통수 뒤통수 맞고 나서 혼자서 거의 울고 이 나쁜 XX들 그 자식이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뭐 어떻게 저렇게 추잡한 짓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그 온갖 조직 내에서의 지저분한 거 그거는 어떤 분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많은 조직은 아주 전형적으로 많은 인간이 모인 조직의 특성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정치라는 것은 많은 인간이 있을 때 있지 한두 명 있을 때는 정치를 필요 없잖아요. 한두 명 있을 때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때론 더러운 것인지 보게 되었대요. 그럼 결국에는 정치는 윗사람하고 싸우잖아. 싸우고 퇴사했어요. 야,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퇴사했는데도 또 다시 다른 회사에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야, 이분은 내보다 훨씬 능력이 있네. 나는 큰 대학에서 잘렸는데 다른 큰 대학으로 갈 생각도 안 하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이거 참 문제인데. 근데 이분은 그걸 또 가게 됐고. 이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재밌는 게 본인이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졌는가 또 왜 큰 규모의 조직에서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징글징글하다는 느낌을 가지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질문을 못 던진 거예요. 본인이 그냥 힘들고 본인이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다 뛰쳐나와야 된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이분 이 큰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약간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갖고 네. 이분도 좀 WPI의 성향에 대한 사람의 성향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좀 편하지 않을까나 뭐 그럴 수도 충분히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롬앤 에이전트가 높은 데다가 셀프가 높으시고 릴레이션도 높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그 큰 조직에 가면 일단은 상당히 이 사내 정치에 관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자수성가한 형태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네. 자수성가한 형태의 삶을 살아온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알아요? 독불장군? 그걸 나쁘게 이야기하면 독불장군이고 좋게 하면 독립적으로 아, 모든 독립적.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조직에서의 사내 정치라는 것은 계파와 라인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본인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뭐 디자인실이면 디자인실, 디자인 본부는 디자인 본부, 디자인 본부하고 마케팅 또는 생산 조직 이런 쪽에 누구의 라인으로 자기가 있을 거냐. 같은 디자인실 안에서도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적색파, 청색파, 홍색파 뭐 이런 게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라인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누구의 똘마니로 자기 포지셔닝을 설정할 것인가 이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하셨을 거예요 전혀 안 했죠 조직생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박사님 조직생활이 어렵기는요 그것만 딱 정해지면 아주 편해요 휴먼은 엄청 편해요 아, 네. 그걸 잘 알거든요 거의 본능적으로 네. 그런데 롬에는 힘든 게
마음이 끌리고 동해야지 그 하로 되고 내가 손을 잡고 하지 마음이 끌리지 않는데 내가 손을 잡으면 마치 나를 파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휴먼은 저녁에 술 한 잔만 먹으면 바로 그렇죠 마음이 형 동생 동해요. 마음이 그렇죠. 동해요 이 마음을 팔아버려요 몸을 팔 필요가 없어 아니, 마음을 판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사갔어 네. 네. 얼마인지도 몰라 따지도 네. 않아 예. 네. 이게 이 로맨의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분은 에이전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나를 불러줬을 때 나의 이름이 생기고 내가 이 조직에서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나 잘났어. 내가 웬만큼 하거든. 그리고 난 독립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내 정치에 들어가니까 뒤통수 맞는 거죠. 뒤통수 맞거나 무시비라 앞통수 맞거나 어 더러워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정말 남 일이 아니에요. 남 일 아니에요. 그럼요. 저도 한번 당해봤기 네. 때문에 알아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당했으면 그걸 알고 딴 데를 찾아갈 것이지. 한번 당하면 못 느끼고 두 번 당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랑니법도 크게 아르며 퇴사를 하셨대. 훌륭해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여전히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조직이 커서 조직이 크면 사내 정치가 있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소박한 곳에서 일해보자 라고 해서 회사를 찾았어요. 오, 그래서 자기 딴에는 가장 완벽한 회사를 찾은 거예요. 그 완벽한 회사는 소위 말해 디자인실이 없어요. 사내 전체에서 디자인은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아무도 자기한테 디자인에 대해서 왈가왈 사람이 없는가. 자기가 여기서 독불 장군이야. 그러니까 이게 독불 장군이어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 해. 그거 딱 맞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요?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뭐 있으나 없으나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는 그냥 자판기와 같아요. 없으면 사람들이 허전하게 생각하는 거 찾는데 있으면 어디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매달마다 나와야 되는 거. 그 단추만 누르면 그거 자기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 그런 거 원래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 그걸 잘하죠. 로맨과 지금 에이전트는 그걸 잘하는데 네. 이분 의미 부여가 안 돼갖고 그런 건가요? 의미 부여를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아이디얼리스트가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분이 착각을 했던 게 있죠. 본인이 그냥 디자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디자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으로 그는 생존의 단계에서는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정체성으로 바뀌었을 때는 단순히 본인이 디자이너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함으로써 너가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로서 또 너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한테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너 자신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너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동시에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본인은 디자이너라고 주장하지만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 혼자만 디자이너면 자기가 여기에 왜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 회사에서 중심 인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디얼이 이렇게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보통 아이디얼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자기 일에 대해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를 생각하는데 아이디얼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나는 여기서 로맨으로서 그냥 충실히 일하고 그런 것만 생각할 것 같은데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사연을 해놨어요. 우선 월급이 이전 회사들보다 좋아요. 업무 강도도 전 회사들의 절반도 안 되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하루 10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아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해 기뻤습니다. Dream come true잖아요. 네. 본인의 욕망이 충족이 다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배부른 돼지로 계속 지내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배부른 돼지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네. 내가 배부른 돼지로 지내는데 너 배부른 돼지구나 누가 이야기라도 하면 내가 배부른 돼지구나 아닌데 난 디자이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내가 배부른 돼지인지 디자이너인지 아니면 뭔지 이야기조차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뭐지?
내가 매일 하루 종일 아무도 대화 않고 모니터만 바라보니까 난 뭐지? 오늘 뭐 한 거지? 분명히 자판기처럼 콕 눌리면 내가 뭔가를 툭 주는데 이건 왜 주는 거지? 이건 뭐 하는 거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밝힌 책.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대선에선 누가 무슨 이유로 권력을 잡는가? 2017년 장미대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은 국민을 위한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지금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를 듣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공부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실 텐데요. 갑자기 어려워진 고등학교 공부, 새롭게 다가오는 대학교 공부,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더욱 멘붕에 빠지게 되죠. 이럴 때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위즈덤센터에 학습 진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황상민 박사와 이은주 박사가 공동 개발한 학습 스타일 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공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나만의 맞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주시거나 wisdomcenter@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것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라고 인식이라도 할 텐데 아이디어를 쓰고 이렇게 바닥이 있으니까 자기는 월급도 많이 받고 시간도 널널하고 그러니까 좋다는 생각만 하는데 뭔지 모르게 뭐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자기 소원이었대요. 그리고 이쁜 여자일 뿐 아니라 그 여자가 집이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대요. 뭐 집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성격이 좋던 그런 여자이기를 원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와. 그래서 결혼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다음에 질렸어요. 왜 질리죠? 원하는 걸 다 얻어서? 네.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계속 그 생각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돈도 많고 이렇게 성격이 좋은 이 여자가 왜 내하고 결혼을 했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야. 아, 그러면서 또 바람 피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계속 묻는 거야. 너 왜 내하고 결혼했냐고 그래서 네. 아 당신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대요. 네. 그럼 나는 이 여자하고 왜 결혼을 했나 그랬더니 얼굴이 이쁘고 네. 그다음에 집에 돈이 많고 성격이 좋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자기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성격 좋고 이렇게 착하고 돈 많은 집도 괜찮은 애가 왜 내하고 결혼했는가. 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게 나의 복이다 생각하고 잘 살겠지. 근데 인간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건 놀랍게도요. 그게 뭐 그 여자를 자기가 막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했냐면 그렇지도 않고 소개받아가지고 그냥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냐는데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대. 그다음부터 계속 그 여자한테 이 남자는 너 왜 내하고 결혼했냐. 너가 내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다. 분명히 너 무슨 문제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요? 정말 신기하죠. 모든 인간은 그렇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하고 자기는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고 저한테 상담까지 왔어요. 우와. 그리고 솔루션이 결론은. 그래서 그 남자하고 상담을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남자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당신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자기는 옛날에 동거할 때는 자기가 자유롭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면 더욱더 자기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난 도저히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이러는 거야. 신기하다. 이게 진짜 이 말이 진짜인 건 이제 확인부터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럼 당신 부인하고 내가 상담을 하지 않고서는 당신 말이 무슨 말인지 난 사실 이해조차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신 상담하기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상담을
하게 됐어요.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야. 집도 당연히 부자고 네. 성격도 너무 괜찮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저런 남자를 저런 남자를 결혼했지. 그래서 물었어요. 첫 물음이 본인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지금 사실은 오빠가 이혼하자고 그래서 좀 헷갈리고 있다고. 오빠가 뭐 이혼하자고 그러면 자기 이혼을 해주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오빠를 사랑한대. 본인이 오빠를 좋아하긴 하지만 오빠한테 매달릴 정도는 아니다. 아니 매달리지는 않아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랬더니 자기 이제 마음 정리 한 1년 정도 마음 고생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마음 정리가 됐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냥 본인이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면 이혼해라.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해라 이러고 자기는 지내겠대. 훌륭하세요. 잘하세요. 근데 남편분은 이혼하자고 난릴지도 본인 스스로 먼저 나가가지고 이 이혼소리 해가지고 그럴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뭐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그 결혼이 아니었어요. 결혼은 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 말은 살짝 되는 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저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고 해서 저만의 이제 착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 이런 인간이요. 휴먼하고 아이들 성향이 높은 인간들이에요. 예, 참 그 남자들 중에서 휴먼 아이들이 있는 인간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기는 한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또 다른 아픔도 내가 느끼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심리적인 이유도 제가 찾아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울기도 하면서도 나중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제 더욱더 오빠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겠다고 이제 정리가 돼서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혼하면 그 남자만 완전히 엄청나게 손해를 낼 거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분한테 빨리 이혼해가지고 제대로 된 남자하고 다시 결혼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지금 생활이 조금 괴롭진 하겠지만은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기는 힘드니까 조금 더 그냥 자기 생활을 더 가지시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도 아주 번듯한 회사에 아주 유능하게 잘 살고 그리고 뭐 결혼한 지 한 3년 됐다고 그러는데도 뭐 특별하게 결혼한 사람은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결혼한 사람 특별히 차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자기 삶도 참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오빠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도 되나요? 뭐 그 인간이 따로저로 살고 싶다면 살고 말고 싶다면 말고 뭐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요. 이제 그냥 결혼 안 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내보세요. 어떻게 노는지. 가능하면 빨리 애라도 생기면 차라리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면 일단은 본인이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신이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심리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 매달리는 상황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유지할 수 있으시면 뭐 그냥 상관없이 지내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 훌륭하다고. 진짜 이렇게 똑똑한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은 남편 자격이 없는데 그런 안타까움까지도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네. 이분은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사가 귀찮고 우울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 이유를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겪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갑자기 관계가 발전해가지고 그냥 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그냥 막연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진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여자구나 결혼하자 이런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어프리시에이트를 더 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안 할 텐데 이분이 지금 본인이 디자이너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생계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 측면에서의 디자이너인데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어떤 퍼스널 브랜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황상민 하면 뭐가 떠올라세요? 뭐 상담, 심리 독립?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황심서를 떠오른다든지 한국 사람들을 심리 독립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떠오른다면 그게 저의 사회적 존재나 이유를 나름대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디자이너로 해서 먹고 산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과거에 아무것도 없고 어린아이가 사회적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회에 자기가 역할을 하고 조직의 한 구성원이 될 때는 그거는 이제 마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배고픔을 이 해소한 그 상황이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배고픔을 해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더 맛있는가 뭐를 먹어야지 제대로 영양가 갖춘 걸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막 발전을 하는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도 약간 단계가 있다고 좀 당연하죠. 훌륭해요. 네. 영쌤 혼이 반쯤 돌아왔어요.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본인이 발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발작적인 행동의 대상은 남자친구. 남자친구들. 제일 그래서 본인도 진짜 가장 큰 문제,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알긴 하는 거야. 약간의 방향 우회와 포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현재의 제 모습에 만족한다는. 그래서 지금 배부른 돼지로 있는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돼지로 살고 싶지 않고 뭔가 더 나은 돼지. 아니면 날씬한 돼지가 되고 싶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날씬한 돼지가 돼야 되지 않아?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돼지가 날씬하면 돼지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한테 야 너 나 좋다고 했지? 근데 왜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나를 좋다고 하면서 왜 이 빵을 사다 줘? 내가 날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네. 이 진짜 발작적 행동을 보이는 로맨 에이전트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배부른 돼지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렸을 때 전문 직종 들어가다 보면 단순 반복을 밑바닥서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통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저도 많이 겪었고요. 정확히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에서 일을 하면서 철밥통이에요. 뭐 이런데 그런데 저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제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요. 네, 등본이나 띄워주고요. 그럼요. 그럼 자기 하는 일을 가장 최고로 낮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웃기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 뭐라고 그래요? 딱 그러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진양이 없는데 제가 가장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매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이 비정상인 것처럼 멍하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 멍하니 있다가 눈물도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는 것도 새롭게 주어진 내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응하고 즐기려 하지만 즐긴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자기가 개인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재밌는 게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독립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독거노인 아니고. 자수성가. 자수성가. 아, 요즘에는 단어가 안 떠올라요. 자수성가. 자수성가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하게 됐을 때 가지는 심리적 혼란이 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이분이 차라리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으면 남자친구한테 이제 덤탱이를 쓰든지 본인이 또 역할이 바뀌니까 그냥 직장 일도 하고 이제는 지금은 그냥 남자친구하고 지내서 괜찮은데 남자친구와 이분하고 결혼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남자친구의 공통적인 특성이 뭔지 알아요? 공통적인 특성이요? 네. 이분보다 좀 못해요. 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못한다 말이 구체적으로 뭐죠? 제가 감이 안 가요. 못났다? 그러니까 그렇죠.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대하는데. 버티니까요. 괜찮은 남자면 버티겠어요? 벌써 도망갔지.
아무리 네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내가 네한테 붙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네보다 더 잘났는데. 그럼 사라지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키운다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그럴 때마다 이 발작적인 정세를 남자친구는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죠. 내 팔자려니 생각을 하고.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그래도 결혼을 하는 건 상당히 이분한테 필요한데 이분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상황을 자기도 자기 자식한테 혹시 그대로 재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끌게 되죠. 여기서부터 또 딜레마가 또 생기게 돼요.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 과정 워크샵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에서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문제는 계속 자기 이직 또 자기가 있는 조직 그 문제 때문이라고 돌리고 싶고, 정말 이직을 잘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 생활에서 제가 느끼는 만족이나 불만족은 왜 생기는 것인지 현실 검사 테스트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니, 현실 검사 테스트로 부족하면 이상 검사 또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상 검사는 또 안 해. 왜 아깝거든. 세상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저희 삶의 가치는 긍정적 태도, 평화, 행복, 경제적 안정, 발전입니다. 이 가치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얼리스트 아니에요? 리얼리스트의 원단인데다가 발전. 발전이 들어가고. 발전이 들어가면서 아이디얼리스트가 네. 조금 생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로맨티스트 에이전트인데 리얼리스트로 살려고 하면서 거기에 본인이 뭔가 불안하고 깝깝함을 느끼니까 발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디얼 성향이 낮은 상황에서 과연 이 발전이 진짜 발전인가 아니면 스스로 혼자 셀프 발전인가에 대한 질문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상 검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아이디얼 리스트가 뚜렷하게 나오게 되면 본인이 현재의 모습과 다른 그 반대의 프로파일이 나오게 되면 현재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신을 자기가 완전히 자기 반대의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대개 이런 사람은 거의 반대의 사람은 자기의 반대의 삶을 산 또는 반대라고 느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성향이 다른 또는 서로 경험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뭐 그때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가업을 가지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이번에 약간 아이디어의 성향이 있으신 분한테 끌릴 거라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을 감동 감화시키고 본인을 아주 우습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이디얼리스트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아니면 완전히 최순실이가 공주님 모시듯이 본인을 모셔두든가. 지금 남자친구는 거의 본인을 공주님 모시듯이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이 이 사연 속에 다 있다는 걸 아니까 이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상담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떠세요? 영쌤 혼이 반쯤 돌아왔다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꽂힌 부분은 그 발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큰 회사 조금 더 큰 조직으로 가는 게 자신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이룰 만큼 이루었고 또 다른 단계의 어떤 발전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때 진정한 자기에서의 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라는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의 미래와 연결시켜서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디자인 업계에서는 셀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조직 속에서는 노바디가 되어 간다는 걸 느끼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심리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 직장 초기에서 이런 걸 겪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겪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아.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성향이 다른 거지만 네. 이제 제가 약간 어렸을 때도 교사가 꿈이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고 이제 철도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데 네. 운이 좋아갖고 제가 일하는 분야로 시간 강사를 나가요, 대학교에. 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몸에 그 엔돌핀이 막 돌면서 오, 교수님의 역할까지 하니까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가르치는 게 너무 빈약해갖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공도 쌓이고 그렇죠. 애들을 가르치면서 또 애들이 또 직장도 착착착착 잘 들어가 버리니까 오, 훌륭해요. 그러니까 뿌듯함도 있고 학생들한테 WPID인지 알려주세요. 아, 그래갖고 이제 가끔씩 네. 알려주면요 신기해요. 네. 우와 이런 게 있냐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조금 이제 상태 안 좋은 애들은 조금 불러갖고 상담도 해보려고 오, 훌륭해요. 하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천하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철쌤이 WPR 통해서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그날이 오기까지 네. 우리 황심소 열심히 잘해보도록 합시다. 네, 파이팅.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영쌤이었습니다. 네, 혼이 반쯤 돌아오신 영쌤 감사합니다. 네. 또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철쌤입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탈주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팟빵 황심소 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황심소 해피 나눔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위로나 힐링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답을 엉뚱한 데서 찾네. 셜록 황은 말해, 이분 지금 문제는 뭐야?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총괄의 서지영, 편집의 찬찬이었습니다.